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을 그린 화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화가는 1541년 그레타 섬의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습니다. 1541년, 그때는 르네상스 시대였죠. 모든 화가들은 비례를 중시했고 유화의 발전으로 사실적 색상을 표현했으며 원근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매우 이성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할 화가의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인체는 길게 그려져 있으며 원근법 색상 또한 맞지 않습니다. 이 화가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림을 보시죠. 십자가를 진 예수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의 맑은 눈동자는 분명한 곳을 응시하고 있으며 고통과 두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잡은 예수의 가늘고 흰 손은 고귀하게 그려져 있으며 단지 강체가 나는 예수 뒤에 먹구름만이 이 강경을 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의 모습이 가장되게 길게 그려졌으며 십자가는 너무 작고 배경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화가는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인체의 비례는 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가의 주관에 맡겨져야 한다. 그런 생각 덕분인지 화가는 당시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작품 가격을 놓고 분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0년 후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갔던 이 사람에게 불꽃이 화가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습니다. 고야 벨라스케스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이 화가의 이름은 엘그레코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엘그레코가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보기 쉬우나 실제 그는 130권이나 되는, 당시로서는 도서관만큼의 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책의 메모를 보면 그의 그림은 과학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그림을 비교해 보시죠. 수태고지입니다. 왼편은 그가 35세에 그린 것이고 오른편은 60세쯤 그린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왼편은 인체의 비례가 잘 맞고 바닥을 보면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르네상스풍 그림이죠. 그런데 오른편은 다릅니다. 먼저 공간이 신비롭게 변했습니다. 작품의 색상과 빛이 환상적이고 틀에 박힌 원근법이나 비례에서 해방되면서 그림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름의 천사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며 땅에서는 사랑의 상징인 흰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의 성모 마리아와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시죠. 그들의 눈빛과 모습에서는 경건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그린 시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화가의 그림으로 보기조차 힘듭니다. 결국 엘그레코는 탐구를 통해 그림의 깊이를 더해갔던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화가 이전에 과학자요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 왼편은 엘그레코의 성 요한의 환영, 오른편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피카소는 실제 엘그레코를 매우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엘그레코라는 드로잉도 남겼고, 보시는 그림 아비뇽의 처녀는 성 요한의 환영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며, 친구의 죽음을 그린 카사헤마스의 장례 역시 엘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서양 미술의 전통을 깨어버렸다는 평을 듣는 20세기의 거장 피카소도 엘그레코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화가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야기를 그린 성령 강림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성령의 빛에 열두 사도들은 놀라워하고 있고 성모 마리아 역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죠. 아마 이 작품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지 그는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엘 그레코는 시대를 초월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후세에는 천재성을 높이 평가받으면서도 반대로 그는 사시였을 것이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말의 하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시기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고 그 그림의 비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을 더 감상하며 직접 상상해 보시죠.